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간의 노래를 반대로 불렀고요. 자, 이제 그 설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햇 이러고 있는 건가? 근데 이번에 다행히 저장한 게 날라가진 않았네요. 노래가 생각한다니까. 잠깐 노래를 볼까요? 오자. 거대 고르니 잠들겠죠? 자, 그러면은 던전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였나? 요건가? 요정을 잡았습니다. 일단 폭탄으로 세팅하고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너무 들었네요. 아이고, 오고. 여기 뒤쪽에서 됐다. 이번에는 이것도 도전해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좋네요. 마력이 떨어질 위기인데. 떨어졌다. 여기 뒤에 동굴이 있었네요. 동굴 먼저 들어가 보죠. 대요정에 세면 필요 없습니다. 요정 15마리 모으고 와야 될 테니까. 걸어가죠. 현재로서는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것 같네요. 속도는 확실하게 있는데 한번 잘못 돌리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저기 아래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금 배운 노래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고론의 자전거라서 들어갈 리가 없죠. 자, 안쪽으로 고요. 늑대가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고론 펀치가 센 거겠죠. 진실의 눈을 써서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으니 점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간 전진은 이 앞에 거 끝나고 뒤에 거 끝날 테니 지금 점프. 드디어 넘어왔고요. 일단 요 아래도 있는데 얘도 안 터질 거야. 터졌다. 쟤는 왜 안 터진 거야? 그러면은 불러야죠. 두 마리 얻었습니다. 이쪽 방에는 이제 요정이 없네요. 기분 나쁘게 때려주죠. 옆쪽은 지금 독일 수가 없으니까 점프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링크로 변했고요. 점프 위쪽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는 폭탄주의가 있네요. 보물상자 지도가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지도 얻었고요. 맵을 보면은 요 앞에 저기 뒤쪽에 눈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화살을 쏘려면 일단 저걸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지, 눈 얼음을 녹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던전 아이템은 불화살인가요? 점프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니까 역시나 그냥 링크로 넘어갔고요. 전혀 쉬워 보이지 않는 맵이네요. 이쪽은
길은 어디야? 내려가는 길인데. 위에서 떨어지면 이 아래쪽으로 오는 것 같네요. 바닥에 뭔가 문양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길이 없고요. 여기 또 어디야? 뭔가 위에서 떨어지면 여기 아래로 오는 것 같은데. 위쪽 좀 볼까요? 댓글 하고 편해서 이동하는 맵인 것 같은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 중간에 두 칸 정도는 주먹으로 치면 넘어갈 것 같긴 하네요. 스위치? 보물상자 열쇠 다 있겠죠 뭐. 열쇠 아니네. 주먹으로 풀을 뵐 수 있다니. 일단 다시 내려가고 그러고 보니까 반대쪽 갔다고 왔죠.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게 요 가운데로 오는 건데 몬스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딱 봐도 배라고 있는 거고 뒤로 밀면 되는 거지. 여기 보물상자는 먹어야죠. 열쇠 하나 얻었습니다. 특별히 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끝인가 보네. 위치가 정해져 있었네요. 그러면은 탈 수 있나요? 못하나? 그걸 또 못 잡고 있어. 링크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나가죠.
얼음, 얼음, 얼음. 일로 가면은 그쵸, 여긴데 일단 떨어져 보자. 일단 여기 새가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갈까 합니다. 나왔는데 무시하고 있다. 한 대 맞고 왔어요. 왜안 열려? 나 지금 많이 있겠죠? 여기 금이가 있는데 고런 펀치로는 안 되네요. 고런 펀치보다 폭탄이 더 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늑대. 왠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자를 부수면 요정이 있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여긴 뭐야? 이번 최다 얼음밖에 없지. 생긴 건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일단 올라가려면 변신에 풀어야 되나 봅니다. 고른 상태로는 못 올라가네요. 너무 또 높은데. 지금 발판이 다 불에 쌓여 있는데 하나 없어졌고요. 나비 종목 안 지켜주나? 이쪽도 하나 있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얼음 다 깼고요. 앞으로 와서 여기 20루피 여기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여. 역시나 가려있네요.
요정 한 마리. 이쪽 방에 있는 요정은 다 찾았나 보네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고름 변신 보물 상자 보라살인가요? 열쇠님 보자. 이쪽 방에 얘는 스위치 같이 생겼는데 프레스가 있네요. 이걸 까먹고 있었네. 고론이 점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나 좀 불안하죠. 고론 프레스 까먹고 있던 기술입니다. 구할 때도 고름 마을에서 저걸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일단 여기 또 찍어주면 뭐지? 건너가라고 있는 건가? 찍어보죠. 뭐지? 타이머는 왜 있었던 거야? 저기 입구가 닫혀있기 때문에 고름 프레스로 여기를 쳐서 중간 다리를 잠깐 만들고.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 올라와야 되나봐요.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데 조치기에 들어갔네요. 치고 쳐주고 이쪽에 좀 느려도 이렇게 와서 찍어주고. 문 열렸죠? 나중에 불화살이 나올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얻으면은 얼음 녹이고 넘어가면 되겠죠 뭐. 정면을 바라보게 해서 쭉 해주고 뒤로 돌아서 넘어가보자. 지금 여기 얼어있기 때문에 아마 저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왔고요. 떨어질 뻔했다. 때려주죠. 불화살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천시의 눈이라도. 아, 여기 계단이 있네요. 어,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나 보네요. 불안한데. 너무 좁아요, 계단이. 그래도 뭐 시간 재고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 여기서 나오려나 봅니다. 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도 되나? 안 되네. 그럼 뭐지? 따로 없는데. 나가보죠. 저기 얼음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얼음을 못 깨고 있어요. 여기도 뭐 숨겨진 게 있나? 수가 없는데. 온수라도 떠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망치가 아이템이 있으면 망치로 깨는 걸까요? 왠지 빈병 쓰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아이 길이 없으니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또 해야 되다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다시 고로로 변해서 얼른 올라가죠. 아, 변신할 필요가 없네. 참, 변신하려고 하고 있었네.